네, 안녕하세요. 고영진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아크로펜 영진이라는 사용자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에 장학생 자격으로 위키마니아 2019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위키마니아 2019 경험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원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키미나 2019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위키미디어 Free Knowled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위키미디어 자유로운 지식 공유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는 아래와 같고요. 이미 기존 발표로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략 저는 여섯 가지가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보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2030 전략, 그리고 위키미디어 교육 활용하기, 위키데이터 관련 세션이 일단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전략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이제 간을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가 뉴철님이 발표를 하실 것으로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위키미디어 인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위키백과를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소수민족 언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사용자, 다른 언어권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에디터 톤을 통해서 위키백과를 교육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전략들에 대한 워크샵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키데이터 관련 세션이 있었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새 사용자 경험,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새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새 사용자 가입 관련 설문조사를 일단은 진행을 해요. 가입을 하자마자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기여 의지를 좀더 증폭시키고, 그리고 새 사용자의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 사용자 홈페이지입니다. 새 사용자 홈페이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계정을 추가하고 사용자 문서를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당신의 문서 편집이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멘토한테 1대1 질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도움말 패널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쉽게 도움말들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물론 저희의 경우도 지금 설정해서 활성화 시키시면 새 사용자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멘토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새 사용자 경험 슬래시 새 사용자 멘토에서 멘토를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데모 세션에 참석을 하시거나 레빈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위키백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편집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반달도 지속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용자가 향한 법적 위협, 혹은 인신공격, 상당한 심각한 인신공격, 그리고 자해 위협까지 다양한 이제 위협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한국 위키백과에도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묵당 사용자와 같이 안 좋은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이랑 얘기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가 이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한라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제해 줄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 토론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토론이 난잡하고, 좀 위키 문법을 수동으로 편집을 해야 함으로써 좀 찾기 힘들고 타입하기 힘들고, 그리고 편집 충돌에 조금 약간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새 사용자를 포함한 여러 사용자한테 관련하여 이제 토론 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나눈 세션이었습니다. 아직 지금 데모나 테스트 버전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온 상태는 아니고, 좀 이따가 이제 내년 위키마니아에 가면 이제 뭔가 개선점이나
이제 가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고유의 이제 터크 플로어, 그러니까 현재 방식은 좀 고유의 방식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부분 차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정 문서나 이름 공간 편집 차단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탈리어판 위키백과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능입니다. 현재 도입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인 안정화 된 상태인데요. 부분 차단이 무엇이냐, 아래 두 개의 스크린샷을 참고해주세요. 빗줄하는 사용자가 이 사용자를 일반 이름 공간에서 편집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사용자가 특정 문서를 편집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단에 이제 더 많은 옵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도입하면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개선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데스크탑 버전 위키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 위키백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조금 세션 참가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위키데이터 인포의 부재라든지, 그리고 너무 조밀해서 읽기 가독성이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메뉴 아이템들이 이제 사이드바가 힘들고 좀 너무 조밀해서 클릭하기 힘들고 조금 찾기 힘들고 그러다는 단점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벡터 스킨이라는 게 2010년에 생기고 나서 지금 개선이 사실상 없는 스킨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모바일 버전의 개발이 좀 주대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모바일 버전의 이제 인터페이스 팀이 모바일 버전 개발을 위해서 지금 투입이 됨에 따라서 데스크탑 버전에는 신경을 못쓴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는 아래와 같아요. 아직 지금 프로그램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고 지금 이미지 렌더링으로만 나온 상태인데 확실히 좀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그런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바일하고 조금 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한 내년쯤에 이제 베타 버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 2, 3년 정도 뒤에는 새로운 데스크탑 인터페이스가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키미아니아 2020은 방콕, 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ESEAP라는 전략 서밋이 있습니다. 동아시아권 전략 서밋인데요. First Collaborate Effort Wikimedia, 위키마니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 조직이 협력해서 주최를 하는 위키마니아라고 합니다. 이제 방콕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어권 사용자가 위키마니아에 저는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미 웨이스 근황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픈방에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은데, 영국을 이민을 갔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지미 웨이스가 이제 여기서 와서 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시세린 이분이죠. 캐서린 마어. 그러니까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장이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두 가지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터키어 위키백과가 지금 터키 정부의 인터넷 검열 정책에 의해서 차단이 된 상태잖아요.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 남기셨고요. 하나는 우리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가 새롭게 채택된 지부임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을 칭찬해주는 내용을 좀 하셨어요. 좀 들으니까 좀 오글거리고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링크 제가 장학금 보고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제가 장학금 보고서 열고 있는데요. 위키미디어 여기 지금 자세하게 각 세션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요약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글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